자기 아이의 나이와 비교해보면서 갑자기 학습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고 야 넌 저렇게 너보다 더 어린애가 저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넌 뭐야 내가 뭐 했지? 막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사실 아직 만 5세도 안 된 아이한테 학습량이 매일 1시간 이상씩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약간은 과한 것 같긴 해요. 영자가 물론 우리 시작. 자, 자 시작. 꽃, 아 달리기가 달. 아니고. 오, 다 읽어요. 꽃. 스피드가 중요한 건가? 빨리빨리 하시나요? 털, 꽃. 오, 30초. 아니 타이밍에 맞춰서 타시네요. 잘했어. 빼빼로가 있네. 그만. 어?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아 그만 한 곳을 펴서 공부하는 거군요. 아, 야 이건 또 재밌네요. 놀이처럼. 36개월 이후니까 한 40개월 좀 넘어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뭐 1등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두뇌 개발 에 대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게끔 운에 자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따라오던가 네 잘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계속 더 하나씩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고기 예쁘게 그리는 작대로 하나씩 그래 아이 귀여워. 오케이. 야 엄마가 주는 거지. 엄마가 성공이야. 성공. 엄마가 성공. 이게 귀요미도 즐기네요. 그러게요. 네. 흔들어 보자. 아유. 응? 2분 6초? 1분대로 꺼낼 수 있겠는데? 오우. 이야, 이건 스피드 게임처럼. 그럼 T 뭐야? 먼저 써, 연서야. 자꾸 두 번 세 하지 말고. T 뭐냐고. 수건. 그럼 수건을 먼저 써. 됐다, 그치? 야, 이거 하는데 7분이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그치? 응? 너무 오래 걸렸다, 그치? 안 하면은 하염없이. 네, 해요. 길게 하니까. 자기 컨디션 좋았을 때는 막 이렇게 또 하다가도 금방 그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놓고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막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처음에는 구슬려요. 안 하면 내일 두 배. 그러니까 오늘 한 장 해야 될 거, 내일 오늘 못한 것까지 하려면 두 장 해야 되니까. 한 시간. 와, 한 시간 동안 앉아있어. 변소 대단하네요. 젖어서 그대로? 힘이 안 들어갈까? 연서 야단 치는 거 제일 싫어해. 막 싸움도 했었어, 그때. 연서 야단 치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애를 얼마나 더 똑똑하라고 그렇게 애를 뒤복과 되느냐. 지금도 뒤복꾼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왜냐면 다섯 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들볶으냐 난 그거지. 많이 만들어봐. 사진 찍어서 선준이한테 자랑해. 요새 저거 인기더라고요. 나 눈치가 그래. 없어졌잖아 눈 사람이. 아유. 그래도 학습지를 다 마치고 가니 얼마나 깨우네. 그러게요. 아, 잘 봤습니다. 네. 우리 귀요미의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탁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대견한 그런 귀요미의 우리 부모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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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서 한준이 아빠 이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연서, 이현준 엄마 최세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서와 저희 딸이 동갑이거든요. 네. 네. 저희 아이랑 달라서 놀랐어요. 근데 진짜 매일 학습실 2시간씩 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최대 했던 시간이 2시간인 거고 네. 네, 하도 이제 늘어지게 되면 2시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안 해도 끝나고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그 시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부러움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연서가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앉아서 하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 나가면
자기 아이의 나이와 비교해보면서 갑자기 학습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고 야 넌 저렇게 너보다 더 어린애가 저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넌 뭐야 내가 뭐 했지? 막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사실 아직 만 5세도 안 된 아이한테 학습량이 매일 1시간 이상씩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약간은 과한 것 같긴 해요. 연세가 물론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잘 따라오는 것 같고 그걸 또 나름 워낙 영리한 아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그 연서 공부할 때 표정 보시면서 아버님 어머님 진짜 연서가 공부 재밌어서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세요? 진짜 원해서 가끔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두 시간 걸려서 할 때는 막 진짜 싫어서 하는 거라서 표정만으로 봤을 때는 와 되게 재밌어 막 이런 건 아니죠 공부하는 게 엄청 재밌어 막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좋아 막 이런 표정은 아니긴 하죠 네. 과연 이 만 3세에서 6세 우리 연서 나이에는 무엇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아이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노는 거 그리고 혼자 노는 것보다는 뭐 엄마 아빠나 같이 함께 노는 거 그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지금 애들에 맞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초공사, 토대공사가 잘 돼야 나중에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올리고 뭔가 이렇게 더 무거운 걸 올렸을 때 무너지지 않고 어떤 뭐 지진이 나건 뭐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튼튼한 건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서의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지금 해야 될 진짜 공사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는 전두엽 기능을 충분히 꽃이 피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안에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일종의 인지 능력의 확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뇌가 지금 발달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스스로 뭔가 궁금했을 때 하는 공부는 정말 자기께 되고 그거의 폭발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수동적인 시간적 제한과 해야 되는 그 어떤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뭔가 놀고 싶고 눈놀이 하고 싶고 빼빼로 먹고 싶고 아빠랑 막 부비부비 하면서 놀고 싶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할 때 그 공부는 정말 공부가 아닌 게 되니까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시간에 막 재밌게 놀면 그게 뇌를 막 활성화시켜줘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두뇌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연서만 보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연구자로 또 전문가로 모든 이제 아동 발달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때 아이들이 막 탐구심이 생길 때예요. 막 뭐든지 막 그냥 내가 호기심이 왕성할 때예요. 이게 공부에서는 잘 안 길러지겠죠. 네, 이건 누군가와 함께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를 하는 데서도 자꾸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주도성이 안 길러지는 아이들은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대신 죄의식이 생긴대요. 나는 잘 못할 것 같아갖고 그때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이미 주도성이 떨어져 있고 죄의식이 많으니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아는 문제만 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의 재미를 전반적으로 느끼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치. 그럼 대신 뭐를 또 획득하느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이 학습지 상황을 보면 엄마는 계속해서 평가하고 시간 재고 뭐 잘했다고 칭찬도 잘 받기가 좀 어렵고 뭐 어쨌든 이거 좀 더 빨리 풀어볼까 계속해서 나는 평가를 받고 나는 주도성이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잘하지 않으면 사실 기대가 낮아지는데 잘하다 보면 기대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연서 보니까 지금의 저보다도 집중력이 좋거든요. 저는 20분 이상 집중을 잘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집중력도 상당히 좋고 엄마 말도 굉장히 잘 들으려고 애쓰고 또 어머니께서도 차분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서가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약간은 과하다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들고요. 저는 그 연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조금 아까 아쉬웠던 거는 한 시간이나 아이가 했는데 칭찬은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이제 흔히 부모와 자녀 관계, 우리가 애착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애착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친밀감과 즐거운 경험이 누적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연서한테 그 경험은 어느 정도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세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어쨌든 연서 나이에는 좀 과한 학습지 공부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얘기를 그래도 먼저 좀 들으시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유치원 갔다 왔으면 그게 이제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네, 갔다 와서 조금 놀고 학습지 하다 보면은 아빠가 오고 그럼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럼 좀 이따가 또 자야 되고 온전히 공부하지 않고 유치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온전히 놀 수 있는 시간이 아빠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는 시간이 적다라고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즐기면서 조금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네. 연서가 먼저 처음 학습을 시작했던 게 40개월부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화면 보면서 약간 반성했거든요. 아, 내가 너무 애를 놀리고 있구나. 걱정도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갓부모단 여러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아이들 학습을 언제부터 시켰는지 한번 종이에 적어서 좀 보여주셔 볼까요? 네. 우리 아이는 요때 학습을 종이도. 시켰다. 예. 이때부터. 예, 많은 3세 한글. 3개월 와, 3세도 있네요. 한글. 네, 보통 5세, 6세, 시간금 밑에 적어주셨으면 좋았겠다. 네, 보통 15분, 20분이거든요. 첫째 30개월 한글. 와, 39개월 영유. 네, 일단 우리 권희원 어머님. 네. 아, 첫째는 30개월에 한글을 네. 가르치셨는데 둘째는 만 6세에 시작을 하셨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둘이 다를까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첫째와 둘째가 다른 이유가? 일단 첫째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첫째는 다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알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말을 한마디만 해도 이제 막 글쓰기를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뭐 A가 뭔지 궁금해만 해도 영어를 가르쳐야 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 나름으로는 적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부감 없이 따라주니까 그래서 계속 시키긴 했었는데 사실 입학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안 시켰거든요. 네. 입학을 하면서 예.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영어를 공부를 몇 년을 못 시켰었어요. 너무 아이가 심하게 거부해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아서 아 이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거면 진짜 좋아서 했던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둘째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만 왔어요. 야 사례 하나를 들었는데 거의 정답이 좀 나오는 거예요. 둘째가 좀 사례 뭔가 수혜자 같기도 하고 예. 사실 그 연서나 저희 집 서아 또래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남들은 다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잘 안 시키다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네. 예. 언제 아이 교육을 시켜야 하냐. 그 조기 교육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뭐 지금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다 한다. 뭐 부모님이 불안해서라든지 뭔가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조기 교육이랑 이 적기 교육의 논쟁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조기 교육이 당연한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여서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처럼 한동안 엄청나게 선행학습 조기 교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조기 교육과 적기 교육의 논쟁이 이제 거의 종지부가 찍혀졌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이제 텁스 대학의 데이비드 엘카인드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아이를 이렇게 조기 교육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실제로 이제 추적 조사를 해요. 3살부터 6살 때까지 공부를 더 많이 시킨 아이들, 학습의 인지 발달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중했던 아이들 어떻게 변할까? 이 초등학교 초학 뭐 한 저학년 때까지는 공부 잘해요. 근데 고학년쯤 되니까 거의 똑같아지더래요. 네. 중학교쯤 되니까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호. 네. 뭐가 떨어지냐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 네.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데이비드 엘카인드가 이래도 조기 교육할래. 그래서 결국은 이 영유아기에 이렇게 학습을 지나치게 많이 시키는 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미국 사회에 알리는 엄청난 명저가 됐어요. 과거보다는
어머님들이 요새는 뭐 결정적 시기가 어떻다더라. 그리고 뭐 적기 교육이 어떻다더라 그래가지고 조기 교육 붐이 한때 좀 사그라들고 그래서 그게 다시 살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 다르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시기가 조금씩은 다른 건 있지만 보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발달은 보편적인 어떤 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0세에서 1세 사이에는 오감, 감각적 자극을 추구해서 만지고 던지고 입에 넣고 그래서 아, 이 세상에 탐색할 게 이렇게 많구나를 이렇게 느껴주게 한다면 지금 이제 연서 나이 만 3세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 이 세상에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또래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좀 예의를 갖춰야지 상대방한테 사랑도 받고 저렇게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 사회적인 거 예의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어떤 규범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시기가 딱 이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너무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시간 제한에 딱 걸려서 막 빨리 뭔가를 해내고 집중력 뭔가 근면이 요구돼야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이후의 시기예요. 그게 전두엽이 그때부터 발달이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초등학교를 입학을 그때 시키는 거예요. 유아들이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지금 그거를 1시간을 앉혀놓고 엄마는 타이머 주면서 빼빼로의 유혹으로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아이 도움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